내년에 늦깎이 대학생이 되는 선수가 6학년에는 2명이 있습니다. 김성준 선수와 김진현 선수입니다. 오늘은 웃을 때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하회탈이 생각나는 진현이를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. 진현이가 활짝 웃을 때면 서글서글한 아이입니다. 평소에 긴장을 하게 되면 얼굴이 굳어질 때도 있고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표정과 몸짓에서 다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이제 성인이 갓 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낼 줄 아는 순수함도 가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. 그런 순수함과 밝은 모습으로 주변과 관계를 잘하는 것은 정말 장점입니다. 특히 정직 이모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다니는 모습을 보면 그게 다 진현이의 먹고 사는 능력 아닌가 싶습니다. 어디에 두어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은 안 되는 녀석 중에 한 명입니다. 저는 작년에 이번 6학년을 맡게 되면서 진현이는 어떤 아이일까 생각이 정말 많았습니다. 조금은 뺀질대는 모습도, 조금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. 그런데 주변에 친구들이나 동생들과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며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. 4학년 때 담임을 했던 손학규 코치님이 진현이는 좋은 아이란 말에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. 진현이는 마음 구석에 따뜻함이라는 빛을 숨기고 있었습니다. 부모님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주변에서 영수증도 모으기도 합니다. 아버님에게 예절 바르게 행동하거나 누를 끼치지 않을까 발을 동동대던 모습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. 아버지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겠다는 말도 저에게는 아버지에게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말로 들렸습니다. 진현이는 또 유연함이라는 빛도 가지고 있습니다.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. 명지대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의 돌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즉석에서 하는데 마치 생각하고 있던 양 일목요연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아, 진현이는 합격하고 돌아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제 수능까지 얼마 안 남은 기간이지만 진현이는 막바지 공부에 열심입니다. 어제 자유시간에도 모의고사를 보는데 수학 과목이 적용되지 않는 선수라서 수학 100분을 그냥 때우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볼 만큼 요즘 공부에 몰입하고 있습니다. 그 때문인지 얼마 전에 영어 100점을 맞았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. 앞으로 남은 31일간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